안녕하세요. 자투TV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그 중에서도 로드바이크, 거기서 또 카본 프레임들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같은 카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전거는 굉장히 뭐 딱딱하다, 힘을 잘 받는 것 같다, 어떤 거는 뭐 낭창낭창거린다, 무르다, 뭐 어떤 거는 뭐 탄성이 좋아서 뭐 튕형 나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낌에 의존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테스트한 자료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자전거 제조사들은 본인 회사의 제품만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만 간략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비교한, 테스트한 자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년전 자료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테스트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은 페달링 강성 자료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강성, 헤드튜브의 강성들을 보여주는 자료. 여기서 강성이란 어떤 의미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어떤 물체에 가해진 부하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에 반하는 성질, 그러니까 보건력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좀더 쉽게 제가 잠깐 이 실리콘 밴드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밴드가 힘을 주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났을 때 다시 원위치 되려고 하는 이 성질, 보건력, 이걸 강성이라고 하고 보통 영어로 stiffness라고 합니다. 이 밴드를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기만 할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끊어질 때까지 버티는 그 힘, 그걸 강도, 영어로는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전거에서는 스트렝스는 많이 쓰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카본 프레임이 우리가 밟는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결과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그 전에 한번더 이해해 볼게 있는데, 강성을 어떤 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본 섬유가 아주 얇으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직조가 돼 있다면, 변형이 됐을 때 다시 원위치 되려는 이 보건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강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카본이 두껍게 적층이 되어 있다, 만약에 무거운 카본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강성이 아닌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자료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페달링 강성입니다. 페달링 강성은 비뷔쉘의 강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강성이 높다 라고 나와 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올라운더 타입의 경량 자전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에어로바이크들. 무게는 조금 더 무거운 에어로바이크들이에요. 이거는 자료가 자이언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링 강성은 캐논데이 슈퍼6가 가장 높다라고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의 뒤틀림 강성, 이걸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상해봤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경량의 올라운더 바이크들이 강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에어로 프레임들 강성이 올라운더 자전거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강성의 순이지 어떤 자전거가 좋다 나쁘다의 순위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강성 수치, 이 숫자만으로 매겨놓은 순이에요. 그럼 에어로바이크는 올라운더 바이크에 비해서 강성이 떨어지겠지만 더욱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아서 파손되는 힘에는 더 버티는 힘이 강할 거란 말이죠. 데이터 중간중간에 보시면 자이언트에서 지들 알루미늄 프레임도 자료를 넣어놨어요. 자이언트 자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다른 자료들인데 좀더 비교해서 보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표는 스티어링 강성과 비뷔쉘 강성을 동시에 표기해 놓은 자료예요. 제가 혹시 지난번에 자전거 기변하고 나서 BMC 자전거 너무 딱딱해서 장거리는 좀 못할 것 같고, 그 전에 타던 자전거를 장거리 할 때는 타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도 상당히 옛날 자료기는 해요. 보시면 BMC 레이스머신 RM01이 나와 있고, 뭐
타막 지금 SL6가 나오고 있는데 타막 SL3가 나오고요. 뭐 후지 알타미라 2.3 이거는 나오지도 않는 자전거죠 이제. 그래도 보시면 옛날 자료기는 하지만 자전거 제조사들의 특성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기도 합니다. BMC가 가장 스티어링 강성이 약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타막 SL3가 스티어링 강성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BB의 강성은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MC RM01은 스티어링 강성이 가장 낮은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감이 굉장히 딱딱하고 충격 흡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에서도 그게 딱 드러나죠. 그리고 제가 전에 탔던 자전거가 후지 SL인데 후지 SL의 전신이 알탐이라는 역시 느낌처럼 스티어링 강성이 BMC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BMC를 타면서 느꼈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이 표를 보니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딱딱했고 그리고 프레임 뒤틀림이 강성이 적으니까 밟으면 그냥 힘이 전부 다 바퀴 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거리에는 굉장히 적합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제조사들에게도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데이터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조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전거 또한 뭐 몇십 년 전의 자전거들과 형태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같은 카본 프레임이더라도 이렇게 제조사별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장거리 라이딩도 하고 레이스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강성 차트 같은 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부품, 조합 이런 걸로 불편한 자전거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자전거가 딱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처럼 뭐 핸들바를 카본으로 바꿔서 충격 흡수를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성이 좀 높아서 뭐 뒤틀림이 좀 있다 이런 자전거라면 뭐 휠을 좀 더 딱딱한 성질을 가진 그런 휠을 꽂아 넣어서 강성과 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춰서 주행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자전거 구입한 다음에 바로 핸들바를 교체를 했거든요. 알루미늄 핸들바 썼을 때는 진짜 너무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충격 흡수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휠을 좀 딱딱하지 않은 무른 성향을 가진 그런 카본 휠을 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물론 이것저것 좀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는 믹스 앤드 매치예요. 호환이 되는 부품들이라면 모두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가진 특유의 성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스스로 그 성향을 바꿔서 나에게 맞춰서 편하게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딱딱한 성향을 가진 자전거를 더 편하게 만들어서 타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자전거가 예뻐서 타는 거죠. 이게 뭐 자전거가 딱딱해서 스프린트 칠 때 좋아서 그래서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데이터들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 제조사들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자료일 뿐이에요. 정말 자전거 잘 타는 놈이 타게 되면 다 빠르고 좋은 자전거들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뭐 BMC,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뭐 라피에르 이런 거 자이언트 뭐 세계적인 사이클 경기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 자전거 뭐 있나요? 없어요. 자전거는 말이죠. 자전거 안장 위에 앉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장 위가 뭐냐고요? 라이더 자신이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들고 왔지만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